내일 3월 5일 대만과의 마지막 연습 경기가 펼쳐지고 주말부터 드디어 KBO 시범 경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키움 히어로즈는 작년에 꼴등하고 올 시즌도 꼴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표와 어떤 시각으로 이번 시즌을 봐야 할까요? 저 또한 이번 시즌을 하기 전에 많은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3시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까? 불펜에서는 답도 없고 타격에서는 그냥 죽수구.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게 20년대부터 줄곧 스카우트로 죽서왔기 때문입니다.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 중에 제대로 된 선수가 뭐 있었나요? 없으니까 불펜에서 답도 없고 새로운 타자가 안 나오니까 하위 타선에서는 죽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히어로즈를 이끌어왔던 이정후, 안우진, 김혜성 같은 선수들은 이미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런 전에 뽑았던 선수들이 1라운더 선수들이 그나마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22년에도 준우승이란 결과가 나왔는데 23시즌부터는 더 이상 그게 가능하지가 않고 그 선수들이 이미 부상과 해외 진출 또 김혜성도 내년에 해외 진출로 떠날 게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봐야 되나 저도 많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만과 연습 경기에서 경기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거는 우리가 적어도 24시즌에는 선수가 그래도 제대로 뽑았구나 이런 뭔가 확신과 믿음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23시즌에 많은 드래프트와 영입으로 새롭게 얻은 선수 거기에 대한 수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김혜성의 마지막 시즌, 이주영의 풀타임 시즌, 그리고 트레이드로 얻은 전준표의 선발 가능성, 이재성의 내야, 우리 유격수, 거포 유격수 자원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김동원의 진짜 이번 타격력, 그리고 앞으로의 주전 포수로서의 가능성. 이것만 해도 우리가 24시즌을 재밌게 볼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후라도, 명실상부 우리 KBO 최고의 용병투수라고 볼수 있는 후라도, 그리고 150을 우습게 던지는 헤이수스, 자완 헤이수스, 그리고 우리 그 뭐랄까 끼와 흥 최고조인 우리 더슨이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주전이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루키인 선수들을 주전으로 포함시키면서 무슨 기대의 가능성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 시즌 우승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스카우트 팀 혹은 스카우트 팀장이 20년대부터 죽서왔던 그 명맥을 이제는 끊어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원 팀장, 19년도부터 팀장 돼가지고 20시즌, 21시즌, 22시즌, 23시즌까지 뭐 제대로 된 야수풀이나 투수를 뽑아가지고 팀 전력에 보탬이 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선수들은 다 정배픽으로 뽑은 23시즌 김동원과 24시즌 전준표, 김유나, 이재상, 소년기 이런 선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 정신 못 차리고 홍대 피겠던 그 어두운 터널을 이제는 끊어내고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새로운 키움 히어로즈 이전 이정훈 시대를 뒤로 하고 우리가 새로운 영웅을 만나서 새로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뭐랄까 모멘텀이 되는 시즌이 될수 있는 24시즌이 이제 앞으로 펼쳐진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야구를 봐야 되고 히어로즈를 응원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주환 선수까지 올 시즌 활약을 해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번 시즌 5등, 4등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또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린 수확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봄이 왔습니다. 꽃샘추위도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는 이 좋은 날씨에 모두가 함께 히어로즈 야구를 보면서 힘을 얻고 당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추워요.